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에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책 처방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모셨던 애청자 윤방우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방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책 처방 코너 함께하는 네, 책 처방 요정 혜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와! 원래 이 방송에서는 윤방우님만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혜니가 상큼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본인 마이크를 네. 혹시나 저를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윤방우님을 디스한 거죠. 너에게는 상큼을 맡기지 못하겠다. 윤방우님이 그때 방송 마지막에 저를 되게 애타게 찾으셨어요. 혜니님이 없다. 네.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걸쭉하고 반갑습니다. 상큼한 이야기가 타이틀인데 걸쭉걸쭉걸쭉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오늘은 거죠. 조금 더 상큼을 네.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영문인지 아마 눈치를 채실 뭐 청취자들도 계시겠지만은 윤방우님이 이제 지난 시간 출연하느라고 오신 김에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한 번에 두 편 녹음하니까요. 발목을 잡았죠, 저희가. 네, 저희가 발목 잡고 온 김에 한 편 같이 하고 가라. 그 심지어 오늘 책 처방 의뢰를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한테 숙제를 주셨죠. 네. 놀지 말고 숙제돼야 하라. 네. 공짜로 출연하지 마라. 청취자분들의 의뢰를 당신도 뭐 하나 해결해 봐라. 그러고. 근데 또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또 집단 지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취자분의 머리까지 뭐 오는 책걸상.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집단인 건 맞는데 지성은 네. 저는 집단 뻔뻔 같아요. 집단 뻔뻔. 아니 그 출연료 없이 그냥 방송 출연하게 한 다음에 심지어 네. 숙제까지 내줘서. 자, 저희 댓글 좀 소개해 보죠. 닉네임 아그네스님 아웃라이어 편 들으시고요. 그때 책 처방 의뢰 주셨던 바로 그분이죠. 안녕하세요. 책 처방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 처방해 주신 것도 기쁘지만 결혼 10년 차에 대한 적절한 해석도 너무 유쾌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책 처방을 들려주었더니 반성의 의미인지 감동의 의미인지 블링크를 주문하고는 지금 제 앞에서 제가 읽으려고 사놓은 김상욱의 양자 공부를 읽고 있네요. 저런. 아그네스님은 정말 알콩달콩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참 멋진 부분이에요. 네, 멋진 네.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남편분이 블링크를 주문했다가 양자 공부를 읽고 계시면 아니지 주문해놓고 아직 네. 안 왔으니까 지금 계속 읽으시는 거죠.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남편분을 두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부산 소녀님이 이제 책 처방 후기 보내주셨는데요. 왜 그때 막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나태해진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산 소녀입니다. 책 처방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에 올라온 클립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YG, JYP, 혜니님 모두 너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나머지 훌쩍거리면서 들었답니다. 무엇보다 세 분의 말씀이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과 겪고 있는 상황과 딱 맞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G님의 말씀대로 저는 시간이 생긴 후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혜니님 말씀대로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고요. 제가 듣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JYP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 슬픔과 해맑음이 함께 담겼다니 슬프지만 웃으려고 하는 제 마음이 글에 담긴 걸까요? 역시 의대 나오신 분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뭐 의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부산 선생님 이건 의대 나와서가 아니라 연륜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책 처방 사연을 보내고 괜히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 같은 세 분인데 제 사연이 공감이 갈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책 처방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책 모두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도 소감도 다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외피님 부산 소녀님의 눈에는 지금 거의 뭐 신급인 거 아닌가요? 네. 갓 JYP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재밌다. 역시 의대 나오신 분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의대 나온 사람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유, 근데 부산소년님 혹시 JYP처럼 되고자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한 소녀의 장래 희망을 바꾸는 네. 그런 분기점에 놓이는 건가요? 근데 JYP는 의대 나왔는데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 그 환자를 안 본다는 건데 아, 의사 면허는 있죠. 아니 그 의사 정체성을 본인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끔 느낍니다. 네. 아 내가 의사지? 참 이렇게 가끔 느낍니다. 아 근데 저희 오프닝하고 지금 윤방원님이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윤방원님 괜찮습니다. 좀, 네,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댓글을 읽어드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이분의 그 정말 기뻤다는 게 와닿아요. 저도 이 처방 책 처방이 지난주에 됐는데 정말 기뻤거든요. 이분의 그 기쁨이 와닿고 이분 사연 할 때가 그때 JYP님이 아버지 뻘 된다는 그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깨알같이 애청자 인증 깨알같이 기억하시고 계시는군요. 자 윤방우님 뭐 저기 애청자 대표로 오늘 나오신 셈인데 네.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뭐 네. YG나 JYP나 헨이나 뭐 저희 프로그램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 한번 해보시죠. 궁금한 거요? 네. 뭐 없음 말고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네 없네요. 네. 아니 뭐 혹시 계신가 하고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아니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없네요. 진짜로 아, 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여쭤보세요. 없어 없어 전혀 궁금한 게 없어요. 네. 어쩌면 애청자가 아닐 수도 아닐지도 몰라. 아니 지금 네. YG님이 불리하니까 살짝 저한테 토스하신 것 같아요. 이걸 흐름을 바꿔보자고 이렇게 저한테 넘기신 것 같은데 생각나면은 뭐가 불리하지? 그러게. 아니 저 질문하라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JYP님이 아, 헷갈리네. 애청자 네. 맞으신가요? 두 분의 닉네임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금. 자 저희가 좀 능력은 부족하지만 청취자분들이 책 처방 의뢰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처방 받고 싶은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책 처방 의뢰를 받아보겠습니다. 비엔나님이 의뢰를 주셨는데요. 자 윤방우님이 네 놀지 말고 읽어보시죠. 아,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비엔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29살 된 여성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결혼식이 너무 많네요. 4월에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만 무려 6번인데요. 청첩장 6개를 책상에 올려놓고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크.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연으로 한 3년 전부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막 결혼을 하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부모님도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 더 우중충합니다. 저 같은 비혼주의자에게 추천해 주시는 책도 있을까요? 사실 청첩장을 받거나 어른들 잔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내가 틀린 것 같고 외딴 섬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는데요. 이런 순간에 제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 줄 수 있는 책을 만나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책은 위기의 순간에 꺼내는 비장의 무기처럼 제 책상 위에 올려둘 거예요. 책걸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비엔나님 책 처방 의뢰를 받고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네. 아 진짜 의외의 책 처방 우려가 많이 오는데 책 처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집니다. 아 저는 이제 뭐에 딱 부담을 확 느꼈냐면 비장의 무기. 네, 비장의 무기 같은 책을 네. 권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비엔나님이 딱 제 또래이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비엔나님이 딱 제 또래이신데 지금 제 주변에 헨이는 혼인주의자잖아요. 아니에요. 헨이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 아니 헨이는 저번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한다. 아니 뭐 그런 표현 썼었습니다. 헨이는 연애뿐의 혼인주의자로. 맞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 결혼을 하고 싶은 입장이긴 한데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요. 딱 요 29, 30, 31가 분기점인 것 같아요. 독신주의자로 살 건지 아니면은 결혼을 할 건지. 그 시기가 분기점이라는 생각 자체도 사실 이제 그 29에 갇힌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허. 네.
그건 맞아요. 이렇게 서른 하나 정도를 넘어가면 여성이 서른,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서른 하나를 넘어가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몇 년간 더 시간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No. 30대 중반이 됐든 뭐 심지어는 40대 초반에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네. 좀 주변 어른들이요. 그냥 냅둬야 되는 건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29에 결혼을 하든 35에 결혼을 하든 37에 하든 이 사람 마음인 건데 주변에서 한 29만 넘으면 이렇게 명절에 쓱 와가지고 결혼 안 하니? 만나는 사람 없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자기들이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29의 여성들은 아 내가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책처방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줄 게 아니면 결혼하라고 하지 마라. 애 키워줄 게 아니면 애 낳으라고 하지 마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되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서운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이 맞긴 한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저 제 인생 제가 살 건데 무슨 상관이세요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윤방원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딸을 키우고 계신가요? 어, 네 딸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었으면 뭐, 아유 뭐. 네 맘대로 살아라 하셨을 건데 아, 벌써 딸의 아빠 입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지금 혜니가 어쨌든 혜니는 뭐 혼인주의자이지만은 네,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 또래 여성이지만 어쨌든 비엔나님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고요. 네. 저도 사실 비엔나님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요.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삶의 형식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JYP처럼 애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윤방우님처럼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삶의 형식들이 좀 서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그런데 비장의 무기가 될 만한 책을 권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예, 비장의 무기가 될 만한 책 사실 그래서 저는 비장의 무기라는 표현만 없으면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그 제가 예전에 책처방 때 잠깐 소개했던 책 중에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결혼해도 괜찮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 결혼해도 괜찮나라는 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먹고 기도하며 사랑하라라는 책의 초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첫 번째 결혼에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힘들게 첫 번째 결혼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비엔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비엔나님처럼 아주 강력하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다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써놓은 책이 결혼해도 괜찮아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비엔나님 저기 결혼해도 괜찮아라는 책도 한번 훑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훑어보시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비엔나님 원하는 비장의 무기랑은 전혀 반대의 무기자 반대의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책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오, 진짜 비장의 무기인 건가요? 그 책은? 비장의 무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비엔나님 의견 그 책처방 의뢰를 딱 받고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정리된 책장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게 읽었던 책이기도 해서 비엔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비엔나님 책처방 의뢰랑도 약간 도움이 연관이 있는 것도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좀 독신으로서 굉장히 멋진 삶을 산 두 여성이 제 책꽂이에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여성에 대한 책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어가지고 예,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엔나님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사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과학책을 쓰는 저자가 있어요. 서정적이고 사이... 아름다운 과학책은 어떤 책인가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사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요. 그 저자가 쓴 책 중에서 유인원과의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인원과의 산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제인 구달은 다들 아시죠? 네. 침팬지를 연구하는 제인 구달.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만 처음 들었나 봐요. 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네. 분이 계시는군요. 침팬지 말하시는 분. 침팬지 말을 하세요, 그분이? 침팬지가 대화하시는 그 이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도구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가 말이 안 되는 정의라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준 침팬지 연구하시는 이제 분이에요. 네. 제인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제인 구달과 비슷한 또래에 각각 다른 영장류를 연구한 또 다른 여성 과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그 두 명은 제인 구달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은 사실 그 업적만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제인 구달과 비슷한 성취를 이뤘던 분인데 고릴라를 연구하는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오랑우탄을 연구하는 비루테 골디카스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 세 사람이 다 모두 이제 그 루이스 리키라고 하는 한 고고학자의 이제 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리키의 세 딸들이라고 이제 별명으로도 붙이는데 침팬치를 연구하는 제인 구달 그리고 고릴라를 연구하는 다이앤 포시 그리고 오랑우탄을 연구하는 비루테 골디카스의 집단 정기가 바로 이 유인원가의 산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이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너무나 글을 잘 쓰는 과학 조술가일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삶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진짜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책을 권하는 책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비엔나님 때문에 떠올리는 인물이 그 고릴라를 연구하는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인 구달과 제인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하러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로 들어갔고요. 다이앤 포시는 고릴라를 연구하러 콩고라는 나라로 들어갔어요. 근데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제인 구달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다이앤 포시가 들어간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당시 뭐 내전부터 시작해 내전 밀렵군 등등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앤 포시는 고릴라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고릴라를 보호하는 고릴라의 수호 여신? 엄마?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밀렵군이나 혹은 그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 반군들, 총든 반군들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총을 들고 자기가 직접 도끼를 들고 저항을 하면서 고릴라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어이구야.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신 건가요? 당연히 돌아가셨죠. 아이고 이런.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제인 구달이 굉장히 이제 막 여성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그 세 사람 중에서 세 그 여성 과학자 중에서 이제 제일 서구적인 미모를 자랑하던 건 다이앤 포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두 과학자는 다 이제 결혼도 했어요. 다이앤 포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거의 이제 고릴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의 고릴라만이 나의 인생.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릴라를 지키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은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1985년 12월 26일에 이제 자신이 세운 아프리카의 고릴라 연구센터 근처에서 도끼로 난도질 당한 채 내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 다이언 포스가 굉장히 외롭게 고릴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이제 그 다이언 포스가 연구하던 고릴라들을 국제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큰 흐름으로 이어졌고 이 다이언 포스의 삶의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시고니 이버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다이앤 포스의 삶을 영화로 만든 이제 안개 속의 고릴라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주연 배우로 해서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유명한 여전사 시고니 위버. 예, 시고니 위버가 그러니까 시고니 위버가 이게 본인의 약간 그런 영화 속의 롤과 실제로 살았던 다이앤 포스의 삶이 약간 겹쳐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영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시고니 위버가 주연한 다이앤 포스의 삶을 다룬 영화가 안개 속의 고릴라인데 그 안개 속의 고릴라는 다이앤 포스가 평생 대중적인 책을 딱 한 권 남겼거든요. 자기와 고릴라 이야기. 그 책의 제목이 안개 속의 고릴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이앤 포스의 삶을 다룬 전기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전기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전기의 이름은 우먼 인 더 미스트예요. 안개 속의 여인. 네. 어쨌든 간에 이 사이 몽고메리의 유인원가의 산책은 그 제인 구달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루테 골디키스의 삶도 이제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만은
다이앤 포스의 삶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다이앤 포스의 삶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엔나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비혼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의 전혀 다른 드라마틱한 삶을 개척한 이 다이앤 포스의 삶을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위안을 받거나 자신감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구성이 이렇게 시간대를 겹쳐서 동시에 진행된 아니면 챕터별로 한 사람 동시에 진행이 돼요. 아,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이 또 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다 제자니까. 예, 한 교수의 제자니까. 그리고 성격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재밌겠다. 등등등.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또 이 사이먼 몽고메리가 또 굉장히 책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다이앤 포스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앤 포스의 삶은 거의 그냥 이 책으로 완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읽어보고 싶네요, 네,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 비엔나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뭐 남성 독자, 여성 독자 가릴 것 없이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특히 좀 젊은 여성들이라면은 진짜 한번 읽으시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바오님도 숙제 해오셨죠? 아, 네. 숙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보통 책처방 받으시면 YG랑 JYP님은 책장을 쭉 훑으시잖아요.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는데 딱 한 책이 들어왔는데 제목부터가 약간 와닿으실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지금 생각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네. 뭔가 자신감을 주는 책이구나. 되게 제목만 봐도 답이다. 네. 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기거렌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휴리스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주목구구식, 어림새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휴리스틱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이런 어림새 때문에 생존을 했다. 네, 생존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직관 뭐 이런 거랑 관련되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그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기거렌처 분은 그런 직관이 짱이다. 네, 직관을 믿어라. 이런 내용을 쭉 한 권의 책으로 설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8장쯤에 가보면은 딱 그 챕터 제목이 이래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뭐 해결하는 방법 이런 챕터가 있어요. 물론 챕터는 약간 결혼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비장의 무기로 책상에 올려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제목만으로도 어떻게 위안을 되는 네, 그런 책 한 권이 딱 책꽂이에 꽂아져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셔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지금 생각이 답이다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 책이 이제 그 저희가 지난번 책 처방할 때 멜콤 글러드웰 특집으로 꾸려졌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블링크랑 이제 연결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블링크도 사실은 직관을 믿어라 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연구 성과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네, 그 뭐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블링크에서 말하는 그 직관하고 휴리스틱하고는 또 조금은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하죠. 네. 네. 그 저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 처방을 드리기에 앞서서 29살 때 비혼주의자였다가 결혼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네. 그런 사람 봤다고요. 그리고 네. 29살 때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도 반대로 또 맞습니다. 봤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고도의 디스. 아니 이건 JYP 말씀의 취지는 이건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 너무 자괴감 갖지 마라. 맞아,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연을 좀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면 개인적인 사연으로 3년 전쯤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람이다.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3년 전까지는 네.
결혼주의자 뭐 혹은 적어도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3년 전에 바뀌었던 것처럼 또 바뀔 수도 있다.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누구나 결혼 뭐 출산 이런 거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뭐 모든 종류의 어떤 취향들은 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결혼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였다가 결혼을 하게 된 분의 또 이야기를 담은 책이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혼주의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통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소개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뭐 자세히 본 건 없는데 이렇게 대략 좀 훑어보니까 이게 비혼주의라는 어떤 신념을 확고하게 다잡아주는 책은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책들도 이 비혼주의가 생각보다 막 근사하고 막 이렇게 시크하지 않고 구질구질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책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해보니까 이게 비혼주의라는 개인의 선택 그런 거를 선택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결혼들을 다들 안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바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거시적인 책들이 많아서 그냥 개인적인 비혼주의자들을 위한 책 그들의 신념을 이렇게 맞다고 좀 인정해 준다 그럴까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격려하는 책은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결이 다르긴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아이 없는 완전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이제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을 했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본인을 위한 책이잖아요. 저를 위한 책인가 싶어서 읽어봤는데 그렇게 막 저한테 특별히 도움되거나 무슨 감동적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 네. 결혼하지 본인도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없고 이제 남편하고 그 여성 심리학자인데 남편하고 개들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인데 똑같이 왜 결혼 안 했니와 마찬가지로 왜 아이를 낳지 않니 왜 아이가 없니라는 질문을 당연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 플러스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열몇 명을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어요. 굉장히 쉽게 뭐 잘 읽히고요. 근데 아이 비혼주의자 중에도 아이를 키우는 뭐 또 비혼주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산다는 전제 하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 없는 완전한 삶 같은 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길을 내가 가도 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JYP님의 처방이 이분하고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비혼주의자로 결정하신 비엔나님이 비혼주의자로 결정하신 이유가 남자가 싫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인 그런 선호도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이라는 이유 대한민국의 제도가 싫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싫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나 이런 결혼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게 싫어서 결혼을 비혼주의를 선택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걸 내가 감당하지 않고도 결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취지에서 그 책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보면 주변에 남자들 중에도 물론 뭐 여성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남자들 중에도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만 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꽤 있으니까 비혼주의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 YG가 저출산 전도사잖아요. 세상 알면서 왜 제 앞에서 그렇죠. 채권상에서도 몇 번 저걸 전도를 하셨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저출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낳아놓고 웬만하면 낳지 말라고. 낳아봤으니까 낳아봐서 이제 길러봤으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 일이 낳아서 기르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공감하시죠. 네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낳았다. 아니요, 근데 윤방원님은 딸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실 아니, 거예요. 저도 저희 네. 저도 저희 아이는 당연히 예쁘고 얼마 사이가 좋은데요. 그런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도 읽어주고.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저
책 한 권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오늘의 라스트 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 책을 좀 권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비엔나님의 사연 중에 청첩장 6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아졌다,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첩장 6개 보고 있으면 아, 남들 다 결혼하는데 왠지 나도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요 알랭드 보통의 책을 옆에다 놓고 요 책을 한번 이렇게 뒤지겨 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아, 쟤네도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낭만적 연애와 뭐라고요? 그 후의 일상? 이 책은 결혼 생활의 찌질함을 다룬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라비, 여자 주인공이 커스틴인데 결혼 생활이 별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 책은 결혼해도 똑같다. 결혼 생활이 절대 판타지가 아니고 결혼 생활도 그냥 현실이고 두 사람이 지지고 볶는 일상일 뿐이다. 이런 거를 다룬 건데요. 그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나와요. 라비하고 커스틴 두 주인공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쨌든 결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신혼집에 들어갔다가 둘이 이케아에 가요. 가구를 사려고. 근데 둘은 지난주에 이미 두 사람의 취향이 딱 맞는 램프를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이케아에 가서 쇼핑을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케아에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되게 화려하고 막 소용돌이 무늬가 막 휘감겨져 있는 컵을 보면서 아, 우리 집에는 저 컵을 가져다 놔야겠다. 저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흰색의 유리잔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저 컵이 어울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하면 남편의 취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커스틴이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용돌이가 휘감기는 이 화려한 컵을 우리 집에 가져가면 누가 봐도 이 컵이 정답이고 이거를 당신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빈도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우리 집에는 이 심플한 컵이 잘 어울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케아에서 둘이 30분 동안 컵을 놓고 실랑이를 해요. 그 집은 불행하겠군요. 네. 근데 결혼하면 아니, 남편은 취향 같은 건 없어져야 돼요. 아니, 육아를 하시면 취향이 주장할 수 있어요. 육아를 하시면은 내 취향대로 마음껏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이걸 그 뭐라고 그러죠? 막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마지막 수를 딱 두는 거죠. 이봐 남편, 그냥 내 뜻대로 하자. 라고 마지막 수를 딱 던져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라비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미친 여자와 결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대목이 딱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막 판타지가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지부진한 일상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결혼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결혼을 결심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의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최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나요? 변화는 당연히 있는데 예를 들어 혼자서 어떤 변화를 읽어간다면 그건 온전히 이제 그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몫이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순간에 훨씬 더 혼돈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안 좋아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무슨 반전을 주기 위해서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결혼보다는 또 다른 혼돈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차라리 비엔나님처럼 딱 끊고 그래 내 삶을 내가 홀로 받아들이면서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겠어라고 선언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YG가 그리고 아주 특이한 책 하나 또 갖고 왔죠? 네, 제가 또 특이한 책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은 비혼주의자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왠지 그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계열의 책 아닙니까?
우리가 책걸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안 했던 책이네. 네, 저는 사실 다뤄볼 생각이 있었는데 JYP가 좀 최소한 규범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지 말자. 저희 자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자체 방송심의에서 걸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실 법한 이 애청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체 검열에서 이제 잘린 책인데요. 좀 과감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제 운을 띄웠듯이 저는 우리 사회에 좀 다양한 형식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가져왔는데요. 폴리아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 아모르는 아모르 파티의 그 아모르죠? 맞습니다. 예,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폴리는 되게 여럿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지 않되 여럿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폴리아모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책걸상에서 JYP랑 YG가 만지작거렸던 책은 2017년에 이제 그 심기용 선생님이라는 분이랑 정윤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를 단 책을 냈어요. 이건 국내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일본의 사회 인류학자가 일본의 폴리아모르한 커플들의 삶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쓴 책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바로 최근에 또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도전 같은 게 이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비혼을 결심한 비엔나님의 선택이 전혀 다르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네. 훨씬 더 파격적인 실험을 해보려고 해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아니 그리고 또 비엔나님이 비혼을 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뭐 사랑을 하지 않거나 그럼요. 이런 걸 또 선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연애를 되게 마음껏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폴리아모리 같은 경우는 정말 결혼에 대한 극단적인 약간의 그런 저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일대 그 남성 여성 혹은 남성 남성 여성 여성이 동성애 결혼도 이제 합법화되는 추세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의 구속을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아모리 같은 경우는 사랑 하나도 구속하지 말자. 근데 그 사랑의 상대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관계. 이 책을 처음에 YG가 추천하셨다고 그랬죠? 뭐 추천했다기보다, 추천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네.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죠. 네. 전 뭐 사서 꽤 많이 읽었고요. 네, 저도 사서 네. 읽었고요. 재밌었어요. 아니, 이걸 비엔나님이 비장애물로 책장에 올려놨다가 엄마가 와가지고 결혼 안 해? 그럼 엄마한테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 딱 들으면 어머니가 목차를 보시고 이렇게 좋은 처방인가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시겠죠. 등짝을 때리시던가 아니 우리 딸이 등짝을 때리시던가 어디서 추천받았어 아니면 깜짝 놀라셔가지고 누가 추천해줬어 이러면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들짝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가시던가 근데 이제 그 폴리아모리 관련 책은 저 책 표지를 해를 깎고 집에 꽂아놓는 게 네. 안전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는 또 재미있는 특히 기혼자들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집으로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난 우리 집에 당당하게 꽂혀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신경 선생님이랑 정윤환 선생님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두 분이 스스로 밝혀요. 폴리아모리 아모르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폴리아모리들이고. 그러니까 폴리아모리가 쓴 폴리아모리의 뭐 ABC 뭐 이런 책인 거죠. 뭐... 그 참 같은 컨셉의 책이 1년 아마 그 일본에서도 원서는 작년쯤 나왔을 네네네.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하고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신기하죠. 네. 일본 책은 이제 그 인류학자가 썼고 우리나라 책은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 책은 아직 뭐 최근에 진짜 최근에 나와서 아직 못 봤습니다만 좀 쳐다보고 싶어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네. 그래서 그 일본 분이 쓴 책은 제가 슬쩍 훑어보니까 약간 리포트에 가깝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폴리아모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또 어떤 방식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 공동체가 극복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책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훑어만 보고 제대로 정독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비엔나님도 책 표지 꼭 해가지고 네 한번 보세요 진짜 청첩장 옆에다가 하나씩 꽂아주세요 청첩장 여섯 개 옆에다 한 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첩장 여섯 개 받으셨는데 그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이 알랭드 보통 책을 선물하세요 약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처음엔 되게 좋은 책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죠 아니면 뭐 다른 걸 선물해도 됩니다 뭐 가령 뭐 나를 찾아줘라든지 네 그 최근에 나온 뭐 미스터 하이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부가 서로 막 괴롭히고 죽이고 뭐 이런 계열의 책들 이런 거 선물해도 되고요. 아니 그 책이 최강이잖아요. 그 지난번 책 처방 때 나왔던 뭐. 그 죽여 마땅한 사람들. 아 그런 것도 네. 괜찮네요. 네. 그런 거 이제 선물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진 기분이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부부의 사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기는 합니다. 비엔나님도 응원하고요. 네, 모두를 응원합니다. 저희 오늘 비엔나님의 책 처방을 받아서 네 명이서 다섯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말하고 보니까 다 비장의 무기네요. 아니요 제 생각엔 다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아니 뭐 제가 농담 던졌는데 진짜 무슨 자 폴리아모리 한다는 꼭 책 표지에서 보시고요. 그 폴리아모리를 두 권으로 치면 사실 여섯 권을 소개해드린 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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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윤바우님 네. 2회에 걸쳐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평소에 만나 뵙고 싶었던 두 분이고 또 애청자로서 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두 분을 괴롭히시고. 근데 만나보니까 별거 없죠? 아 아닙니다. 네. 순간 주춤하는 거 나 봤어. 아니, 거.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만나서 아직 인사도 안 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안 나누고 방송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적인 얘기는 녹음 끝나고 좀 나눠보죠. 근데 진짜 준비 없이 방송한다. 뭐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아, 하나 감 잡은 게 있는데 가끔 JYP님이 평소보다 말수가 좀 적으실 때가 있어요. 방송 듣다 보면. 그러면 아 준비를 안 하셨구나. 님제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구나. 이게 이제 들으면서 앞으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네요. 제가 스튜디오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YG는 주 진행자. JYP는 그냥 보조 진행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JYP가 준비를 안 해왔다기보다는 까먹어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JYP 전철을 점점 밟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고유명사라던가 연도라던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읽은 지 얼마 안 된 책들의 기본 줄거리 같은 것도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신 청취자분들이 좋아합니다. 다들 그러시거든요. 위안을 받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 오늘 어쨌든 어렵게 와주신 윤방우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의뢰해주신 비엔나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